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음식물 섭취, 화장 고치기 등 이렇게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과 안전의식이 곧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시속 60km일 때 스마트폰을 2초만 봐도 차량은 30m를 질 하게 되고, 이런 행위는 졸음운전 또는 만취운전과 같은 것이라 하고요. 평소보다 4배의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운전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바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실험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것인 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참고 영상을 보고, 또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반려인인데 덕분에 삶의 만족도도 무척 높아졌어. 그런데 다음 영상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화가 나는 장면인데, 강아지를 무릎에 앉혀놓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던 중 갑자기 강아지가 차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다행히도 엉덩이에 골절상만 입은 아찔한 사고였고, 또 창밖에 얼굴을 내밀고 있던 리트리버가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놀라서 뛰어내렸지만 옆차로의 차가 멈추는 바람에 끔찍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던 사고였어. 실제로 운전자에게 반려견을 안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험 운전자는 한 손으로 반려견을, 또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야 했고, 후면 주차 시 강아지가 낑낑거리고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지고 평소보다 주차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한 번에 돌던 코너길도 두 번은 멈칫해서야 겨우 돌아 나올 수 있었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안고 코스를 주행을 시켰는데, 경계선 침범은 6배에서 10배 정도로 많았고, 코스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5배 정도 더 길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평가 결과가 사고 위험성이 평소 운전에 비해 무려 4.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한 결과라는 거야.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이를 위반해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돼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동승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 앞에서 소개한 도로교통법 외에는 구체적인 차량 동승시 고정법은 설명하지 않고, 경찰이나 지자체 또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그나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해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운전석 주변에는 분리를 하도록 하고, 케이지나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또는 반려견용 바닥 카시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고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쁘고 소중한 내 반려견과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차에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